광주시가 지난 주말 사이 진행한 제22회 퇴촌 토마토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거리 축제 형식으로 열렸는데요. 오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영장 바닥에 한가득인 퇴촌 토마토. 몸을 던져 토마토를 밟아 뭉개며 그 안에 숨어있는 황금 반지를 찾아냅니다. 퇴촌면 광동로 500여 미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진행된 제22회 퇴촌 토마토 축제. 토마토로 붉게 물든 너른 고을 퇴촌 거리라는 주제의 토마토 축제는 화려한 퍼레이드와 개막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한 추억 가득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체험 공간에서는 토마토 김치 만들기와 토마토 화분 만들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친환경 벌수정으로 길러낸 퇴촌 토마토의 판매 부스에는 말 그대로 사람 반 토마토 반입니다. 시중 판매가보다 30% 정도 싸게 팔았기 때문인데 사흘간 열린 이번 축제엔 모두 30만 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광주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화학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토마토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